깔려 있는 이 그릴을 이용해서 고기를 굽게 될 건데 요거 하나만 해주면 돼요. 우선 처음 확인을 합니다. 확인을 할 때 중간 불마기가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. 아, 이 중간 불마기가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으면 숯이 깊어지죠. 그러면 고기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고기가 잘 안 익어요. 알았죠? 그 다음에 이 그릴 브릿지가 높이 조절을 하는 거는 알아요? 이런 기능이 있는 거? 그런데 쓸 필요 없어요. 맨 아래로 내려놓으세요. 자, 그 다음에 봅시다. 이거 있잖아요. 이거 맨 앞에 했던 친구들이 아마도 2시 50분인가 붙여놓은 건데 지금 4시 40분인데 아직 타고 있죠. 그러니까 2시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고기를 구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채 양이 적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. 자 보세요. 이 상태에서 수출 넣는데 이 수채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알코올이랑 같이 비벼져 있어. 그래서 여기다 라이터 점막이 있죠. 점막이 텐트마다 점막이를 갖다 대는 순간에 불이 붙어서 이만큼 올라오는데 한번 봅시다. 이거 잘 봐야 돼요. 좀 터프해? 냄새가 알코올 냄새가 좀 나죠? 그러니까 옆에 불이 붙어 있어서 옆으로 연결을 돼서 붙을지 모르는데 자 보세요. 중요한 거 있어. 여러분 만약에 이 전체에다가 수출 깔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 아니야, 불이 안 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. 탄 다음에 어디 옮겨놓을 데가 없어. 먹거나 버리거나 계속 태우거나, 그지? 자 그러니까 그릴에 반만 수출 배열한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릴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화를 할 건데 보세요. 점화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. 자, 점화를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. 이렇게 확 붙어버려. 그리고 불꽃이 되게 크죠? 그러니까 조작만 지급된 장갑을 끼고 이걸 합니다. 알았죠? 그때 다른 친구들은 고기 먹을 준비를 같이 해주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이 불꽃이 사그라들면 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. 이해됐어요? 이 불꽃이 이 상태에서 고기 올려놓으면 고기 다 타요. 그지? 그러니까 이 불꽃이 사그라들고 아까 옆에처럼 불꽃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그릴을 올려놓고 자 보세요. 여기서 고기를 구워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목살을 맛있게 굽는 법은 초벌구이입니다. 먼저 우리 조장이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여기서 고기를 위아래만 한 번씩 구워줘. 그래가 옆에다 쫙 쌓아. 우리 조원들 다 모이잖아. 그때부터 한 장씩 갖다가 딱 구워서 썰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. 야 조장 이따가 업구가 알았지? 할 일이 너무 많아. 자 여러분 그거만 하면 돼요. 그리고 아까 불 봤듯이 2시간 이상 타요. 그러니까 뭐 불이 약해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캠프장이 알려준 것만 잘하면 2시간 동안 고기를 구울 수 있는데 2시간 동안 구울 고기가 모자랄 수도 있죠. 네. 그러면 베이스 캠프에서 삼겹살 사면 됩니다. 얼마 들어 어디에요? 되게 싸. 15,000원. 와. 그거는 뭐 알아서 선택하시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이것만 명심하세요. 자 중간 불마기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수출 그릴에 반 정도만 넣어서 불을 붙이고 벌건 불꽃이 다 가라앉아서 순만 이글이글할 때부터 고기를 굽는다. 알았죠? 그리고 타기 전에 옆에 불이 없는 곳으로 옮겨 놓으면서 잘 구워서 먹는다. 요거만 하면 돼. 초벌구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불 위에 초벌구이 아니. 언제나 수출요 이렇게 불꽃이 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이 순만 이글이글할 때 그때 쓰는 거예요. 여러분 고깃집에 숯을 연상해 보면 돼요. 우리 고기 먹으러 가면 숯불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불꽃이 나진 않죠? 그 상태, 불꽃이 나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고기를 굽는 거예요. 자, 또 질문. 이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 약 거예요? 약 5분 정도 갑니다. 5분 정도 이 상태로 입고 사그라드는 거예요? 네네. 그러니까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내부에 있는 그 석탄에 불이 점화되는 단계예요. 또 다른 질문. 자. 질문 없으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서 각 반장들은
현재 자기 조언들 인원 보고하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뒤쪽으로 가시고 회장들은 자기 반 인원 체크해 주세요.